자, 그 다음에 193쪽 상당히 괴력 같은 부분이죠. 상당히 괴력 같은 부분인데 일단 학과 특채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것 같고 학과 특채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것 같고 공채는 줄 것만 기억해라. 이게 포인트죠. 이게 원 조문은 페이지 331페이지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여기에 법이 바뀌어서 지금 실강생 나눠드렸고 인강 학생들도 제가 바뀐 부분을 올려서 드렸습니다. 확인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공채는 너무 디테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학과 특채는 매우 중요하니 생각해 보시고, 자, 법은 또 바뀔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첫 번째 소화설비. 소화설비 가서 보시면, 소화기구에 가서 보시면, 소화기구를 설치해야 될거세 가지라고 그랬죠.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33 가지터 혹은 33 가문터라고 외워두라고 그랬었습니다. 소화설비에서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아, 소화설비에서 33 가지터 가문터. 연면적 얼마? 33제곱미터. 가스시설. 지정문화재. 그 다음에 터널이라는 거 기억이 조금 나셔야 될것 같다 생각 한번 해보시고. 자, 머릿속에 그리고 터널은 정리가 한번 돼야 되겠죠. 뭐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해야 돼. 자, 모든 터널이면 다 설치되어야 될 것들 정리 한번 하셔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터널 길이가 몇 미터 이상 넘는 거? 500m 이상 넘는 터널에 설치해야 될 거. 그 다음에 터널 길이가 몇 미터? 1000m 이상의 터널에 설치해야 될 거. 요거 정리가 머릿속에 쭉돼 있어야 된다라고 했던 거. 요건 기출에 나왔다라고 했죠. 그래서 모든 터널에 설치해야 될게 뭐라고? 소화기구다. 터널이라고 생긴 것들은 다 소화기구 설치해야 된다. 소화기구가 뭔데? 소화기. 자동 확산 소화기, 간이 소화 용구, 이런 것들을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고. 자, 터널 길이 500m 이상에 설치해야 될 거면 그래서 3 비통 뭐라고? 500이라고 했던 것들 정리를 해두라 그랬죠. 그래서, 아, 빗자 들어가는 게 3개입니다라고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뭐라고? 비상 경보 설비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아, 비상 콘센트 설비 설치해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비상 조명등 설치해야 됩니다라는 얘기였었죠, 그렇죠? 근데 뭐가 빗자 들어가는 거에 뭐는 아니라 그랬어? 비상 방송 설비 X다. 그래서 비방하면 안 된다. 비방은 X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세개 플러스 3B 통 뭐야? 무선 통신 보조 설비를 설치해야 된다. 터널 길이가 몇 미터 넘었을 때마다 500m가 넘는 터널에 설치해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터널 길이가 몇 미터 넘는 거? 1000m 넘는 건 뭐라고 했어? 터널 탑내, 아, 천송이라고 외우더라 그랬죠. 아, 천송이. 이렇게 이자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터널 길이가 얼마가 넘는 거? 1000m가 넘는 거에 뭐가 있냐? 탐. 자동화재 탐지 설비. 자탐이 있겠다. 생각하시고, 자탐이 있겠다. 네, 뭐가? 옥내 소화전이 되겠다. 송, 뭐가 되겠다? 연결, 뭐가 되겠다? 송수관이 되겠다. 아, 터널은 이렇게 정리가 다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아, 기출이 나왔으니까.